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박서진 미스터 트롯 2탈락, 오히려 잘 됐어요. 전화위복이다. 가수 박서진은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TV 조선 미스터 트롯 2탈락 후 상상도 못했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트로트 스타라면 꼭 한번 함께 작업하고 싶은 정경천 작곡가의 러브콜까지 받았다. 국민송을 만드는 꿈에 한껏 가까워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새 미니 앨범 춘몽, 은 박서진이 미스터 트롯 2에서 탈락해 고배를 마시면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박서진을 눈여겨보고 있던 정경천 작곡가가 때마침 작업을 제안해 곧바로 준비를 할 수 있어서다. 타이틀곡 지나야는 정경천이 작곡하고 가수 나훈아가 작사한 노래다. 원곡은 가수 진성이 부른 지나야 2020다. 정경천 작곡가가 박서진을 위해 대대적인 편곡 과정을 거쳤다. 오히려 떨어진 게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져서 나훈아 선배님, 정경천 선생님의 곡을 받게 됐잖아요. 콘서트도 하게 되고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구사일생이죠. 미스터 트롯 2파급 효과는 꽤 컸다. 방송 이후 팬카페 회원이 5,000명 이상 늘어날 정도였다. 방송을 통해 박서진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돼서 혹은 탈락이 너무 안타까워 응원할 곳을 찾은 이들이다. 제가 트로트 맛을 내는 것을 좋아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애달프게 한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걸 많이 좋아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불우한 가정 속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부모님이 된 것처럼 좋아해 주세요. 방송 덕분에 마음을 나눌 동료들도 생겼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평소에 소통할 수 없었던 가수들과 친분이 생긴 것이다. 진혜성, 최호진 등과 자주 연락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에는 현역부 A팀 1로 동고동락했던 가수 강대웅, 이도진, 최우진이 게스트로 자리를 빛냈다. 마음 자세도 달라졌어요. 더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노래를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경천 선생님도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단점을 빼는 계기가 됐죠.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생겼다.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부모님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퍼지며 걱정이 늘어났다. 유튜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가장 황당했던 건 어머니가 서울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슬퍼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탈락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사랑받고 있는 가수라는 걸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였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장구만 잘 치는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 노래도 잘하더라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성장하고 싶은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방송에서는 장구의 신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었어요. 대중은 박서진을 모르고 장구 치는데 라고 해야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박서진이라는 아이를 알리고자 방송에 나간 건데 다행히 잘 됐고요. 앞으로도 장구 치면서 노래도 부르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 2는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출발점이었어요. 더더욱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트로트 가수로 알리고 싶어요. 무대 올라갔을 때 마이크를 넘기면 관객들이 같이 따라 불러줄 수 있는 게 목표예요. 음반, 콘서트, 방송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대중들과 만나며 쉴 틈 없는 열일로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낸 박서진은 미스터 트롯 2를 통해 2022년의 마지막을 장식, 오는 2023년에도 그 눈부신 행보를 이어간다.
지난 2008년 트로트 신동으로 SBS 스타킹에 출연해 남다른 길을 뽐낸 박서진은 지난 2011년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의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년 편을 통해 불우한 가정환경과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공개하며 큰 화제가 됐다. 암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박서진은 스스로 가장의 무게를 지며 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도와 17세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탔다. 박서진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트로트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배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트로트를 계속 듣고 연습하며 꿈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이후 지난 2013년 데뷔 싱글 꿈을 발매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박서진은 지난 2017년 KBS 1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 코너에 출연해 5연승에 이어 왕중왕전까지 휩쓸며 뜨겁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힘든 상황에도 꿈을 놓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직진한 결과 어느새 트로트 대세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박서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서 음악 방송과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체불가한 임기를 누리고 있다.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비로소 스타가 된 박서진은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그 시절 자신을 도와준 수많은 이들과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돌려주고 있다. 박서진은 자신의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하는가 하면 초등학생 때 급식비를 지원받은 삼천보성결교회에 성금을 기부해 박서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특별한 선행을 이어왔다. 박서진의 팬클럽 닷별 역시 그의 선행에 동참했다. 닷별 회원들은 지난 수년간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난치성 환자들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부. 박서진이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았던 기관으로 알려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박서진이 거주하는 인천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든든하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외에도 박서진과 닷별은 무료 급식소와 도시락 봉사, 재능 기부 등 가수와 팬이 함께하는 훈훈한 행보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전파하고 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탄탄한 실력은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의 노력을 바친 열정과 책임감, 따뜻한 성품까지 모두 갖춘 박서진의 성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미스터 트롯 2를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박서진이 어떤 색다른 매력으로 대중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선사할지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